아, 잠시 잊고 있었는데, 킹, 캉, 바로 강정호 선수죠. 미국 프로야구에서 왕, 킹으로 불린다는 그 선수의 재활. 자, 잊고 있었는데 그 장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올해 10월 네. 18일이었죠.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1회 병살 플레이를 유도하다가 그만 이 코셀란 선수의 거친 아이고. 태클에 무릎 부상을 크게 입고 지금 시즌 아웃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이 강정호 선수가 최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재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수술 직후의 장면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슬슬 공을 던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전문가들 예측은 내년 3월이나 5월 그 중간에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 다른 부위보다도 무릎 이 부상은 사실 재활 치료도 어렵고 재발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년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출전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근황, 자, 재활 훈련 잘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팬 여러분, 저렇게 부상만, 아이고, 안 당했으면. 뭔가 이렇게 느린 그림으로 봐도 충격이 크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거친 슬라이딩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저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강정호 선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괜찮다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부상을 당하고도 사실 신인왕 투표에서 3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 안 당하고 시즌 마무리했으면 상승세였기 때문에 신인왕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강정호 선수가 뛰는 피츠버그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면 역시 한국인들의 기분을 늘 좋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좀 들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열애설인데요. 네. 예, 굉장히 좀 흐뭇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손흥민 씨가 이제 그 선수가 23살이고요. 네. 이번에 그 열애설이 난 그런 유소영 씨가 이제 29살, 즉 6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아, 6살이 더 많습니까, 여성?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유소영 씨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연인이 된 것이 맞다. 네. 그리고 처음에 지인이 함께 한 잔에서 만났는데 그러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그 좋은 감정이 나와서 이제 그 교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매체에서 이제 그 사진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이제 월드컵 예선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합숙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소영 씨가 선물을 가지고 직접 와서 선물을 전해주고 잠깐 만나고 다시 돌아가고 네. 이런 장면들까지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제 독일에서 뛰다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자, 이제 저는 손흥민 선수 골 넣는 장면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더 많은 골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군요. 네, 유소영 씨 측에서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열애설이 처음 보도되자 이제 오후에 이제 뭐 상당히 빠르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 아직 손흥민 씨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 씨 측에서도 열애설을 이제 인정을 하고 할지 아니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본인은 부인하거나 아니면 묵묵부답으로 이제 그 태도를 이제 보일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